닭이 중국말로 중국말로 치킨이 지 자지 자지 예 중국말입니다 자지 그러면 김자지 끼우끼우 콜라보 하실게요 하시죠 아니 콜라보 미션이 망한 줄 알고 안 하는 줄 알았어 근데 뷰스 보니까 괜찮던데 미만은 뭐 75만 정도 나왔던데 얼간 김종호가 잘 나왔어 근데 그래서 갈등이야 요걸 열심히 해야 되나 그걸 열심히 해야 하나 오늘 어디 가시는지 아시죠? 오늘 치킨 먹으러 간다는데? 치킨 플러스 모르세요? 제가 잘 몰라요 치킨 플러스 아셔야 돼요 치킨 플러스가 사실 치킨 대전에서 우승한 회사 아닙니까? 우승한 회사가 아니라 치킨 대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메뉴들을 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치킨 플러스는 사실 치킨 대전이라고 거기서 나온 메뉴들을 치킨 플러스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맞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 편집 안 해? 보호 안 해줄 거야?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오면서 차에서 이미 짜온 게 있어 하나 반려동물의 시대 아닙니까? 치킨을 줄 때 무통 이런 거에다가 반려견용을 따로 주는 거야 그럼 반려인들이 그 치킨을 시켜 안 시켜? 에? 아니 치킨 플러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뭐예요? 뭐? 뭐 어떻게 하라고? 모르는데 씨. 아 이게 뭐야? 아 진짜 아니 이거 누가 이렇게 붙였대 이거 미우세요 이거 미소인 여기 미소인 누나인데 미소인 누나 이렇게 잘라도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웰컴 사람들이 아 치킨 플러스가 확실히 아 치프로인 거 환영하지 않냐 아 기분이 아주 좋은 회사네 매너가 있어요 난 이런 회사 너무 좋아 입장 전에 저희 구찌 확인 아 구찌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아니, 지금 아니요 으랑이 저거 했었는데 뉴스가 나가지고 몇 살이요 당신 응 이런 거를 붙여놔 제가 선물을 또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런 또 선물 기분 좋아요 오늘의 주인공이셔서 와 진짜 예쁘다 어. 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환대주시고 아우 킹준호 아우. 아 사실 제가 요 앞까지만 해도 치킨 플러스에 대해서 네거티브하게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기업 문화를 보니까 무조건 이 회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환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해산할게요 아 해산하세요 아 이쪽 분 아까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아 박정기라고 합니다 콜라보 미션에 혹시 제안하고 싶은 아이템 있으세요? 난 글로벌로 좀 나가려고 하거든요 글로벌? 네 그래 글로벌 브랜드 뭐 루이비통이나 럭셔리 브랜드들이랑 뭐 할 수 없을까요? 치킨하고 무슨 상관이야? 루이비통 닭 그 정도 등록 안 되십니까? 루이비통 안녕하세요 근데 혹시 아까 저분 누군지 아세요? 박정기입니다 본부장님이십니다 박정기님이 본부장이에요? 저번에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아 나는 뭐 신입사원인 줄 알았는데 느낌 네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어떤 포지션에 저는 마케팅팀 이세리라고 합니다 그럼 마케팅 중에서도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해요 아 오늘 을왕리 조개 서브 내란다 이거 당신이 한 거야? 네 몇 살이요 당신? 콜라보 미션 혹시 제안하고 싶은 어떤 저 진짜 하나 있어요 글로벌 브랜드가 되는 게 이제 목표거든요 응 BTS랑 콜라보하고 싶어 가능하실 것 같더라고요. 딴 데 갈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지국님? 네, 맞아요. 여기 있습니다. 아, 지국님. 네. 아, 배지국. 어렸을 때 별명이 기지국이셨어요? 아... 우리 배지국님께서는 여기 무슨 담당이세요? 이제 식당 관리 브랜드, 닭형이라는 브랜드를 하고 있습니다. 닭형은 왜 닭형이지? 형의 마인드, 너희들 식당 관리하는 거 도와줄게. 그래서 저희는 닭 다리살로 식당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브랜드인데 3대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200을 들어야지 아디다스를 입을 수 있고 300을 들어야지 나이키를 입을 수 있고 500을 들어야지 언더아머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운동 브랜드들과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식당 관리 브랜드 상품을 딱 내놓으면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 수 있지 않을까. 오, 닭형이 약간 식단 관리 그 브랜드예요? 해봤습니다. 아 제가 야핏 아세요 야핏? 야핏 알고 있습니다 달리면서 자전거 어, 네. 거기 대표가 제 친구예요 아, 거기 좋죠? 네네 또 아시는 분 또 있으십니까? 허닥 이런 아, 죄송합니다 네. 본부장님 같은 생각을 했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네 사람들 대표이사
아, 대표님한테 죄송한데 약간 마스크 쓰니까 변기수 약간 좀. 아, 좀 그런가요? 네. 아, 처음 들었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라도 친근함을 느껴주시면 저는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콜라보 원래 생각이 회사에서 있긴 있으셨어요? 항상 콜라보는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아이디어를 주면 어떤 것도 받아서 더하는 쪽, 어떤 것도 받는다. 루이비통 시식 잠깐 하시면. 아, 시식이요? 아, 좋네요. 네, 저쪽으로. 아, 저쪽으로 가서? 네네네.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준비를 하셨네. 아, 제가 아침에 또 안 먹었는데 잘 됐네요. 아. 이건 뭐예요, 흑매운 치즈? 생매운 치즈. 흑매운. 와사비 수준 정도로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좀? 와사비와 비교도 안 돼요. 고추를 좀 제거하고 드시면 조금 낫습니다. 아, 맵찔이신가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전 매운 거 좋아하는데. 아, 캡사이신이네요. 네, 한번 드셔보셔야 또. 근데 또 이게 맛이. 입구부터 오네. 어? 아, 맵다. 와, 매운데, 이거? 와. 왜 그러신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이제 그 치킨 대전 3종 메뉴들. 자, 그럼 까미술랭 특이한 것부터 먹어볼게요. 하루방처럼 생겼네, 약간 좀. 이 소스가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는 뭐 찍어 먹어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되게 한국적인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네, 딱 한국적인 맛이네. 네네. 요게 포테이토 닭토닭이라고 해요. 여기 이거 찍어 드시면. 요거 요거. 네, 이거 요거. 요거 특이하다. 다양해서 좋다. 한번. 아, 어, 죄송합니다. 아, 저 편집해 주세요. 아, 어찌됐건 제가 네. 본격적으로 한번 회의 한번 네. 하시죠. 예. 네. 보통 여기서 회의를 하시나요? 네. 이런 걸 붙여놓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혼 가자! 또 밀어주시면 네. 어쩔 수 없이 저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습니다, 지금. 아, 저희도 기대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첫 번째 아이템으로서는 곰표 아시죠, 곰표? 아, 네. 그 글루텐 프리라고 아시죠? 네, 네. 살 안 찌는 밀가루. 네. 거기에 이제 글루텐 프리! 살 안 찌는 밀가루를 곰표랑 콜라보 해가지고 곰표 치킨. 곰표 치킨. 곰치킨. 곰치곰 곰곰 곰치킨 곰치 곰표 치킨. 두 번째 아이템은 제가 팔도랑 좀 아는 아. 팔도. 팔도는 사실 아시겠지만 비빔면으로 유명하잖아요. 아, 네. 그 소스는 진짜 맛있어. 아, 한 발 늦은 것 같기는 한데. 아, 있어? 제가 한 발 늦었습니다. 또 요새 이제 MZ 세대들 느낌으로 이제 계속 생각하니까 천만 반려인 시대라고 알고 있어요. 반려인. 제가 지민이랑 치킨을 먹는데 느낌이 나니까 항상 달려들어. 아. 그래서 치킨에 반려동물이 먹는. 저 잠깐 여기서 할 말 있어요. 잠깐만요, 얘기를 끝까지 듣고. 지금 모두 발언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아, 얘기해 보세요. 2년 전에. 2년 전에? 제가 똑같은 생각을 치킨에 낸 적 있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아, 저 가져와 보세요. 나는 또 내 아이템 빨아서. 아, 나 이런 분들도 있어. 내가 아이템 해왔는데 뭐 옛날에 생각했던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거짓말이라면 네. 저희가 어이 저 네. 아직도 남아있어 이렇게 지금 깜물. 이거를 해서 제 아이디어 혹시 모방. 아, 좀 빨랐어. 이제는 반려견이 가족, 완전히 가족이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회사 나와서 따로 나랑 그러니까 명절 때 선물 막 이런 것들 좀 고민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많이. 명절 선물? 네. 참기름이 될 수도 있고 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김하고? 치킨하고? 김을 싼 치킨도 있는. 김부각 같은. 김준 호랑이 부각이 있는데? 어, 그래요. 김치킨 먹어봤어요? 있었어? 아니, 김치킨은 본 적은 없어요. 뭐 적은 없는데 안 만들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그 느낌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김치킨? 네. 그러니까 치킨하고? 왜냐면 약간 치킨이 맥주랑 잘 어울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김으로 그 맥주랑 이렇게 잘 어울리는 느낌들이 뭔가 엄청 바삭할 것 같은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성경김? 친하세요? 성경김은 또 제가 같이 콜라보를 처음으로 한 회사라. 자, 바로 전화할게요. 오. 오. 예, 형님. 오, 현진님. 예, 형님. 안녕하십니까. 저 콜라보 미신이라고. 예, 예. 제가 하는 유튜브 보셨어요? 아, 형님 봤습니다. 예, 하시는 거 알죠. 거기서 지금 콜라보 하려고 지금 치킨 플러스랑 회사에 나와 있어요. 뭐 대표님하고 여기 임원들하고 얘기하다가
어, 예. 김하고 콜라보를 한번 하면 어떠냐. 치킨하고 김하고가 어울릴까 근데. 근데 그게 그 김을 이제 튀기면 이제 부각이나 이제 티각처럼 네. 튀기는 제품류가 있어서 네. 사실 이제 뭐 신발도 튀김 맛있다고 하셨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뭐 근데 이 김이랑 비각을 치면 제 생각에는 치킨이랑 튀김은 맛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긍정적인 거죠. 예, 예, 긍정적입니다. 아, 본부장님 어디 대전이세요? 서울에 와 있습니다, 형님. 아,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가 한번 미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따가 지금 미팅 하나 하고 있는데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후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전화, 문자 전화 드리겠습니다. 주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자 남겨놓겠습니다. 예, 예, 예. 이런. 김준호님의 힘을 여기 느낌. 오늘은 내가 김준호. 김준호를 향한 나의 마음. 아, 여기 선거 나가는 느낌이네요. 지금 약간 좀 탄력 받아가지고. 네, 바로 이제 김 쪽은 만약에 개발이 돼서 진짜로 뭐 맛이 있다 그러면 이제. 네네, 출시. 저희는 안 하려고. 최초잖아요. 네. 최초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 근데 질문이 있는데 혹시 안경 알 없는 거예요? 제가 9년 연하를 만나다 보니까 꾸며야 되거든. 귀요미 배야. 귀여운데요? 대표님도 약간 써보세요. 이게 사람이 달라지네. 아, 유해지잖아. 눈이 쪽 찢어지셨어, 대표님이. 여기도 안경을 이런 거, 이거 한번 써보세요. 지금 약간 좀 공부하시는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 쪽에서 가장. 그죠? 마법의 안경. 우와! 더 공부하는 느낌, 더 공부하는 느낌인데. 젊은이 용어 있잖아, 그거. 킹받는다. 원. 열받는다 말고. 못 닦은데 친데레한 그런. 아, 잠깐. 너드남? 너드남. 아, 너드남. 너드남. 결혼하셨.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아닙니다. 아, 이게 엘리트신가 봐요. 서울대 출신. 아, 저는 연영과 이제 단대 나왔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가 연극영화과 있었으면 난 갔을 거야 아마. 그때 없더라고. 그래서 단대가. 자, 어찌됐건 제가 단국대 나왔는데. 아, 단국대. 단국대를 비하하셔. 단대 비하가 아니죠. 근데 어디 있어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몇 학번이? 01학번입니다. 01학번. 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아, 또 학연이 한 명 또 늘었네. 그러면 내가 동생을 어디 가서 팔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네. 쌍가면에 파셔도 됩니다. 아, 사실 저희가 지금 치킨 플러스를 갔다가 성경님 만나기 전인데 과연 치킨과 김의 조합, 콜라보가 시민들이 반응이 어떨지 한번 인터뷰도 해봅시다. 더 앞쪽으로 가볼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잠깐 인터뷰. 괜찮으세요? 아, 인터뷰 좀 잠깐 하시죠, 인터뷰. 어. 치킨은 어떤 브랜드를 보통 먹죠? BBQ 페리카나 양념? 치킨 플러스라고 알아요? 저 유학을 갔어가지고. 아, 어디? 중국에. 쩐더마. 예. 짠다. 워스, 한국어, 요민도, 리? 어? 중국은 어떤 치킨 먹나? 중국은 양념치킨, 프라이드치킨, 간장치킨 이 정도밖에 안 팔고. 간장치킨? 중국도 김을 싸먹나요, 밥을? 아니요, 중국은 잘 안 싸먹어요. 김을 안 먹어요? 네. 왜 그러지? 김하고 치킨하고 만나서 김치킨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글쎄요, 한 번쯤은 먹어볼 의향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중국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 닭이 중국말로 찌? 찌. 찌. 자찌. 자찌. 그러니까 튀긴 닭이라는 뜻으로. 아, 이제 중국말로 치킨이. 아, 그래요? 나 네. 방송 안 되는 말.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국말입니다. 자찌. 자찌? 네. 자찌. 그러면 김자찌? 어? 아, 커플 인터뷰 가능한가요? 김치킨이 나온다 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슈가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사실 먹어볼 것 같진 않은데 맛은 있을 것 같아요. 아, 먹어볼 것 같진. 어떤 점에서? 저는 그냥 먹는 것만 먹어서 그냥 대충 사나 봐요. 별로 관심은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콜라보 음식 구독해보고 재미없으면 취소 바로 하세요. 네. 몇 번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바로 취소했겠네. 아, 반갑습니다, 어머니. 요 동네 사세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좋아했습니다. 아유, 좋아했어요? 지금은 안 좋아하시나? 네. 아니, 치킨인데 김 맛이 나. 그래서 김치킨이 나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를 두 가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치, 그치. 아, 김치킨 나오면 드실 것 같아요? 먹어보자. 뭐. 감사합니다. 드디어 역시 입맛은 MZ세대보다 30대 이상을 겨냥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결혼하지 않아? 아니, 그냥 언젠가 할 거 아니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이쪽으로 잠깐 와주실래요? 아, 젊은이들. 나이대가 20대 초반? 학생인데요. 아, 학생이야? 네. 미안해.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치킨 어떤 거 드세요, 브랜드? BBQ, 디코바 이런 것도 먹고. 김은 어디 거 드세요? 엄마가 사온 거. 엄마가 사온 거? 아주 좋은 대답이에요. 엄마가 사온 거. 아, 이거 브랜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콜라보 음식이라고 뭔가 콜라보하는 네. 건데 김하고 닭하고 같이 튀겨가지고 나온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럼 김치킨 나오면 사 먹어요? 엄마가 사온 게 있어요. 김치킨을 한다고 하면 이름을 뭔가 아 이름 뭔가 치킨이라 김치킨 길면 안 되고 김기각 어 똥 내려와. 아 바로 다이렉트 콜라보 음식은 다이렉트. 난 대전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서울. 일용님. 어 여기 공장 여기 있어요? 어디 오셨어요? 여기 건물 밑에 있는데. 어 예 형님 올라오셔도 됩니다. 저 사무실에 와 있었는데요. 여기서 세화 빌딩 3층입니다. 조심 올라오셔. 세화 빌딩. 오케이 3층에서 볼게요. 방금 제가 읽은 거 알죠? 세화. 아시죠? 네. 어? 어 첫 콜라보. 아 발걸음을 아주 가볍게. 어 똥 내려. 아, 어? 아이고 여기서 뵙네요 여기서. 어유 안에는 크네요. 어, 예, 예. 아유 안녕하세요. 어 입구는 한 두 분 계실 줄 알았더니. 예, 안에 예 여기 안에 좀 넓게 있어. 아, 안에 휴식실도 있어. 예예 예. 뭐 갑자기 일하시는 척 하는 거 아니죠? 아, 재현 배우들 느낌이 좀 있어. 그러면은 여기 잠깐 형님 뭐 말씀 나누시고. 아 여기. 야 지도표 성경기. 아 이거 원래 없는데 갑자기 깔아놓은 거 아니야? 갑자기 깔아놓은 느낌이 약간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원래 여기 있었는데 저 창고에 있던 거 꺼내. 아 창고에 있었어요? 네. 여기도 아니고 창고에 있었다고? 네, 네. 왜 그러지? 되게 갑자기 또 이렇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고마워. 아 예 형님 또 인사하려고 했어. 네, 네. 아닙니다. 아 내가 볼 때 여기서는 이제 원래 형동생 간의 어떤 그런 느낌 말고 아, 예, 본부장님과 어떤 돌싱폼의 대표로서 내가 좀 아, 뭐야 이게 뭔 불러야 이거 아 죄송합니다. 콜라보신의 대표로서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치킨하고 김하고 매칭한다 이거를 나는 약간 부정할 줄 알았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하길래. 근데 그게 워낙 인식이 반찬으로만 강하다 보니까. 근데 반찬 말고도 안주로도 괜찮고 튀겨도 괜찮고. 그래서 사실 김부각이 좀 인기가 좋거든요 지금. 아니 지금 네. 원래 성경님이 글로벌로 중국에도 들어가네? 중국 들어갑니다. 네. 닭이 자질해. 아 그래? 아 이름이요? 실제로? 중국말로 자, 실제로. 자지. 아 중국 유학생이 그랬다니까. 닭이 자지? 문자지냐 자지김이냐 해서. 아 예예 예. 그래서 중국에 만약에 이게 나가서 중국 사람이 뜯어먹기 시작하면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 괜찮았는데. 응? 그럼 예. 이참에 아예 한번 가봅시다. 국내 쫙 깔고 예. 해외 시장까지. 예. 그러면은 사실 여기 직원분들이 많은. 아 예,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좀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영업 뭐 마케팅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호출을 좀 하겠습니다. 네. 회사에 어떤 중요한 분들이 다 모이셨네요. IM 그라운드 자기 소개하기. 네, 저는 특파원 김건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그럼. 아 저는 유통사업부에 있는 서대범이라고 합니다. 서울 그 사업부의 기업 조직을 총괄해서 맡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럼 해외 담당이죠? 제가 해외 영업. Can you speak English? 뭐? 그래서 지금 사실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치킨 플러스라고 혹시 아세요? 치킨 대전. 어 치킨 대전. 아, 치킨 대전. 잠깐 봤습니다. 잠깐. SBS 치킨 대전에 있던 그 상위권의 그 아이템들을 예. 그대로 출시를 하셨어요. 아 치킨 플러스에서 예. 김을 내가 이제 장난반 진단반으로 얘기했는데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좀 객관적인 얘기를 좀. 김하고 치킨이요. 네, 김치킨. 김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치킨에 올라갔을 때 비주얼적으로 괜찮을지가 좀. 콜라보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게 외관상의 이미지나 향미나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데 관리자 입장으로서는 이게 돈이 돼야 되거든요. 쉬운 아이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됐어요. 거기까지 예.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은 치킨 플러스 치킨 하나 가져왔거든요. 아~ 그래서 거기에 지금 성경김을 살짝 뿌려볼까요? 한번? 뿌려서 먹으면 바로 나오지 뭐. 아, 예, 예. 자반식당? 뜯어주는 게 있나요? 뜯어야 되나? 부각하고랑 돌자반 이거는 사실 그냥 밥에 뿌려먹으면 무조건 맛있는 거죠. 그렇죠, 거. 네, 맞습니다. 프라이드를 원래 초코맛 찍어 먹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돌자반에 찍어 먹으면 무조건 맛있지 않을까? 당연히. 돌자반도 괜찮고 이것도 지금 소금이 들어 있으니까 괜찮죠. 각자 알아서 하나씩 뜯으세요. 아 예. 그냥도 살짝 먹어보고.
본연, 본연의 맛도 맛있어요. 그리고 짭조름해. 그죠? 근데 여기에 김을 이제 뿌린다. 요거는 이제 기름, 소금기가 없는 거니까. 아, 일단 해볼게요. 그 제가 뜯을게요. 자, 김이에요. 자반을 김. 조금 야만 젓가락으로 해서. 이게 붙어 있으면 나는 좋아. 짜는데요? 괜찮은데, 신박해. 뭔가 바삭함이 더 더해지는 것 같아. 김이랑 치킨 같이 먹으니까. 자반도. 이건 파슬리처럼 뿌리면 제가 좋을 것 같아요. 자반을 안 먹어봤네. 한 번도 안 먹어봤네. 자반은 뭐? 아니, 본인 회사 김을 왜 안 먹어봐요? 닭에다가 자반을 안 뿌려서 먹어봤어. 아, 닭에다가? 자반 맛은 맛있어, 자반. 자반을 뿌려 먹는 게 훨씬 맛있는데. 그냥 치킨 무처럼 사이드 메뉴로 이걸 줘도 되겠는데? 네, 저도 그냥 이거 같이 튀기는 것도 좋은데 사이드 메뉴로 그냥 이거를 먹어도 괜찮아. 이거, 이거, 이거 소금기가 있는 거라면. 맛있어요. 왔어, 왔어! 콜라봉지는 드디어 왔어. 맛있어, 맛있어. 이게 훨씬 나아. 느낌이 낫죠. 저도 이게 좀 난 게 자반에 좀 설탕이 좀 묻어 있다 보니까 단맛이 좀 나서 좀 어울리지가 않은 것 같아, 오히려. 오히려 짠맛이. 네, 오히려 짠맛이 좀 있는 게 더. 감사합니다. 이게 뼈 있는 건 좀 쉽지 않, 뼈 있는 건 쉽지 않네요. 자, 보니까 순살이면 좋을 것 같아. 아, 뼈를 갈라먹는 것보다는 바로 싸서 먹을 수 있으니까 편하고. 아, 아니요. 이거 맛을 음미하고 있는 거야. 어떤 맛이 나는? 아, 그래서 어떠신지 지금? 맛은 좀 진짜 의외로 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됐어요. 거기까지. 예. 어. 예, 알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맛은. 튀겼을 때 이 김의 바삭함과 치킨이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궁금하면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관리 쪽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맛이 정말. 기본 김을 싸서 먹어도 맛있었고 네. 제품화로서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로 좀 판단이 이게 또 수익이 확보된다고 하면 성형님 주주세요. 주주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사님? 동생은 어디 가서 팔고 다니는 거 아, 네. 일단 저희가 진행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콜라보션에서 홍보를 해서 양사가 아주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되면 저희 콜라보션에 꽃이 좀 띄워주세요. 잔나잔나 콜라보 해주지 않냐? 깨요 콜라보 하실게요. 에이?